페트병을 뜯고 잘게 자르고 물에서 돌리고 이것저것 다 해본 이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땐 라벨을 뜯어서 버려야 하는 게 의무인 거 다들 아시죠? 요즘엔 뜯기 좋게 절취선도 있다는데 왜 안 뜯기죠? 너무 화가 나서 얼마나 많은 페트병의 라벨이 잘 안 뜯기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다는 음료수 브랜드의 페트병을 모아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기준을 잡았어요. 1. 3초 안에 깨끗이 잘 뜯어지는가? 쉬움. 2. 3초 안에 뜯어지지 않거나 라벨 흔적이 남는가? 어려움. 그럼 테스트 시작! 절취선 시작점이나 접착된 부분의 경계를 잡은 뒤 3초 안에 라벨이 한 번에 뜯어진 페트병은 5개. 그 외 모든 페트병은 뜯기 어렵거나 라벨 흔적이 남았습니다. 절취선이 무색할 만큼 마구잡이로 뜯어지거나 절취선이 있지만 전혀 뜯어지질 않아서 결국 포기한 페트병까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프다. 저 이거 패스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안 뜯기는데? 라벨 전체에 접착제가 발려있어서 뜯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환경부의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르면 우리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한 28개 페트병 전부 어려운 등급이 아니라 보통 등급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뜯기 힘들어 포기했던 페트병까지 보통 등급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일단 손으로 뜯기 힘들어도 재활용 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라벨이 있거든요. 그걸 수분리성 접착 라벨이라고 합니다.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페트병에서 라벨이 붙은 부분을 잘라 작은 조각을 만듭니다. 80도씨의 양잿물을 준비한 뒤 아까 자른 조각을 넣고 용액을 마구 휘저어줍니다. 시간이 흐른 뒤 확인해보면 페트병 조각은 가라앉고 라벨만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게 보이네요. 재활용 업체 상당수가 이렇게 라벨과 페트병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잿물을 사용하면 폐수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친환경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지만 페트병 재활용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결국 라벨을 뜯지 않아도 재활용은 되는 거니까 환경부의 기준도 적절해 보이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분리성 접착 라벨도 아니면서 잘 뜯기지도 않는데 절취선은 있는 보통 등급의 페트병들입니다. 이런 페트병은 라벨을 떼고 분리배출하기도 어렵고 라벨을 떼지 않은 채 분리배출하면 수분리성 접착 라벨 페트병과 달리 세척 과정에서 걸러지지도 않아요. 즉 하나하나 손으로 분리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죠. 얘네 진짜 문제죠? 이 페트병들은 보통 등급이라 제조사에 별다른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재활용 분담금을 20% 더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취선 라벨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뜯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기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라벨을 쉽게 뜯을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개선해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스무스 뉴스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에 좀 더 정교한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변해야 우리가 정말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이처돌이들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본문 또는 댓글에 있는 서명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세요.